컨뉴스에서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의외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용변 보는 게 어려웠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용변 볼 시간이 없었어요. 아, 다니다 그렇죠. 보면 항상 늦게 가요. 10분, 20분. 근데 그 사람들이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용변 볼 시간도 없이 그냥 끌어다가 그냥 무대에 올려버려요. 어쩔 수 없죠, 근데 또. 그러고 이제 막 하잖아요. 유세를 하고. 그럼 다른 데를 빨리 이동해야 또 돼요. 이동해야 되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또 와서 사진 찍어달라, 사인해달라, 막 이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럼 하다 보면 차는 빨리 떠나야 되고, 막 그렇죠. 부릉부릉 시동 울리고. 그럼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면 또 있잖아요. 거기 이제 수십 명, 수백 명 사람들이 그렇죠. 지켜보고 있는데, 화장실 가는 것도 좀 쑥스러워요. 부끄럽고. 그래서 그런 게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남자니까 덜 했는데, 여자분들이 더 많이 여자분들은 쓰시죠. 더 심했어요. 더 어려웠어요. 그 정도로 눈코 뜰 새가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정도였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다니면 밥도 먹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시간도 보내가면서 정도 쌓여야 되는데, 실제로 같은 자리에 앉아서 점심을 식당에서 먹어본 것이 저는 한 번이에요. 잠깐 시간 한 20분 나가지고. 그리고 다 김밥 햄버거로 차에서 때웠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공천에 컷오프 된 사람이고. 근데 저한테도 아파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렇지, 슬퍼할 사실은. 시간이 필요했고. 근데 더컨뉴스단을 다니면서 너무 정신이 없고 경황도 없고 몸이 피곤하다 보니까 차를 잠깐 이동할 때 슬픔에 젖고 아픔에 젖으려는데 졸음이 몰려가지고 그래서 아파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너무 몸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아파할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강제적 힐링이 됐어요. 조용필 노래. 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더민주. 하셨어요. 이 노래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후보 이름을 붙여서 한번더 했어요. 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표창원. 이렇게. 잠깐만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또확한번 웃어요. 그래서 절대로 무겁게 가서는 안 되겠다. 왜 우리 자체가, 목숨 자체가, 그쵸. 존재 자체가 무겁고 슬프니까. 근데 이제 그게 좀 어느 정도 적중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도 저희를 보면서 울지만은 않았어요. 근데 역시 일단 차에서 딱 내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무슨 아이돌이 내린 것처럼, 버스가 딱 진입하면 무슨 아이돌 스타들이 내린 것처럼 막 우르르 몰려가지고 막 난리 나요. 막 여기 붙잡고 저기 붙잡고 사진 찍고 플래시 터지고 막 하는데, 역시 그 속에서도 저를 보고 우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제가 어쩌다가 이 눈물의 코드가 눈물의 아이콘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울더라고요,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 2017년 정권 그렇죠. 교체 대선까지 가장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연립정부론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1당과 3당의 이합집산 과정을 거칠 거예요. 1당은 대선 후보가 없습니다. 그렇죠. 유력한 대선 후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가 탄핵할 거예요. 안철수는 당세가 약해요. 그래서 대선 후보만 먹을 수 있다면 그렇죠. 새누리당과 손잡아도 이것은 DJP 연합이다. 그래서 이 연합정부론을 놓고 1당과 3당이 핑퐁을 할 것이고, 그리고 더민주 우리는 이걸 가지고 수없이 많은 소갈이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연립정부의 혼미한 안개정국 속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그거는 중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아마 연립정부의 모래바람이 불 겁니다. 2017년까지.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럴수록 선명한 깃발을 높이 들고 중심을 잃지 않아야 돼요. 제가 제 느낌과 감으로 보면 국민의당에서는 새누리당과 합쳐도 안철수가 대선을 먹으면 그렇죠. 결국 우리가 먹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흐트러뜨리는 게 아니다 라고 허구적 논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더 팩트요.
제가 운은 제가 떼드릴게요. 예. 더. 더 생각해보면. 팩. 팩트가 중요하지요. 트. 트집 잡을 수 없는 진실의 팩트.